스테이. 스테이. 스테이 메시. 어. 내일이에요? 어? 내일. 자, 여러분, 영주 형이 히든 풋볼 때문에 왔는데, 어제, 아니죠. 오늘 새벽부터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전 시간대까지. 네. 여전히 네. 메시는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는 게 아주 거의 확정적이어 보입니다만 가능성이 높죠. 바르셀로나가 최종 오퍼를 마지막 이 붙잡는 느낌으로 좀 했단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영상도 나갔어요. 나갔고요. 네. 만약에 이 오퍼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메시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남아달라고 얘기하실 거죠? 어, 그럼요. 아, 당연하지. 그 이제 많이 다 지웠고 잊었고 비워냈다고 하셨잖아요. 뭘요? 메시를요. 아, 내 마음속에서? 네. 아, 그렇죠. 어, 네. 근데 다시 차오르네. 꽉 차오르네. 아, 다시 꽉 차오르나요? 어. 야, 이러다가 화리만큼 커지네겠네. 아, 예.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가능성을 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해결이 안 될 텐데, 해결이 된다고 치면 일단은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파리든 어디든 간다고 쳤을 때 바르셀로나의 수익에서 11% 이상이 손실이 된대요. 엄청나게 큰 네. 손실이지. 메시라는 사람 자체가 네. 가지고 댕기는 어떤 스폰서십부터 수많은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가오는 시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더 커질 수도 그치.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건 라리가도 당연히 손실이 생기겠죠. 리가의 손실도 있지. 네. 그러면은 야 라리가 쪽에서 보기에는 진짜로 떠나는구나. 이거 큰 손실이다. 그러면은 라프로타 회장하고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면서 리가와 네 예외 조항을 넣거나 아니면 무언가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메시를 선수 등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다만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그 바르셀로나 얘기 다음 시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뉴스가 많이 뜨긴 했지만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에서 마음이 떠났다. 팬들의 야유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접촉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메시 나가고 그리즈만 나간다는 것은 다가오는 시즌도 문제지만 그렇지. 이제는 재정상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슈퍼스타들이 도미노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확 엑소더스로.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즈만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리즈만을 내보내고 메시를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질러볼까? 아, 스페이스를 좀 만들어서 주급 그 빈칸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그리즈만이 받는 연봉 정도가 지금 파리가 메시에게 제시한 연봉이에요. 아, 비슷하다. 비슷해요. 아~ 네. 오히려 그리즈만이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아하, 물론 이제 진짜 고주급이다, 다들. 고주급이에요. 그러니까 메시 주급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메시니까 가능한 주급이긴 한데 아니, 다른 선수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을 받고 있긴 해요. 근데 네. 메시니까 오케이지.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전에 1억 2천만 유로 정도 받았고 코로나 이후에 7,800만 유로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7,800만 유로의 절반이라고 쳐도 3천만보다는 높잖아요. 그치. 그런데 지금 파리 쪽에서는 약 3천만 정도를 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2,500에 3천 왔다 갔다 얘기가 네. 나오죠. 물론 계약금으로 사이니티가 많이 따로 주고 들어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봉은 3천만 정도를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리즈만도 한 3,200에서 800 사이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리즈만이 팀을 떠나. 그럼 그만큼 빈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마지막 제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사실 다가오는 주에 소시에다드전 치러야 되는데 당장 리가 시작이니까. 네. 선수 등록이 안 됐어. 그렇지. 데파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릭 가르시아라든가 에메르송이라든가 아, 그래 아구에로는 부상이니까 뭐 두 달 정도 또는 세 달 정도 부상이라고 하니 그러면은 영 어려우면 아구에로는 후반기에 등록시키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다른 선수들은 빨리 등록을 시켜야 되는 그래야죠. 상황인데 지금 재빠르게 선수들을 팔아야 되거든. 그치.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메시하고 그리즈만하고 엮어서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전자의 시나리오 그런데 후자의 시나리오로 가면 그리즈만을 팔고 메시도 떠나고 그러면서 선수 등록이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둘 다 내보내고 네. 나머지 선수를 등록해가지고 일단 스쿼드를 돌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너무 좀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브레이스웨이트도 이적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이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르셀로나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되는 선수는 나가고 있고 그치. 나가야 되는 선수는 버티고 있어요. 그래. 눌러 앉으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선수단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치. 지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쿠만 감독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쿠만 감독 자기가 누굴 써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일모레가 개막전인데.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메시 이적에 대해서는 라포르타를 되도록이면 안 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포르타가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뭐 본인도 한계가 있었고 네. 근데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쨌든 결과 못 냈잖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네.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바르셀로나 내부에서 메시를 잡자는 의견도 있겠지만은 내보내자는 의견도 분명히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회장이 자리에서는 예.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CVC 펀드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아 이거는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자. 나 그거 인정해 줄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있을게. 너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으마. 그래 모든 책임은 바르토메오에게 감아. 하물며 네이마르를 욕하더라도 아, 네. 너는 욕하지 않으마. 이랬는데 만약의 경우 지금 이 상황이 계속 후자 쪽으로 간다. 무슨 얘기냐면 메시 떠나고 그리즈만 떠나고 다 빠져나가 막. 선수 등록했는데 팔아야 될 선수들이 그대로 있다. 롱글레 이거는 쿠티뉴 덴벨레 라포르타가 못한 거야.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한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한 거야. 진짜 좀 이런 얘기 그렇지만 떨거지 같은 사람들만 다 남겨놓고 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똥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다니는 거야. 그렇지. 똥주머니를 차고. 똥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거야. 여기다 어유 웅똥 어우 렁똥 막 이런 다니는 거야. 피똥 막 이러면서. 네네네네네.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떨쳐내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래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메시가 남는다고 치면 메시가 남고 그리즈만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림이? 그런 그림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네. 그런데 메시가 만약에 떠난다고 치면 그리즈만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셀로나가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도 마음이 돌아섰다. 예. 또는 뭐 타 팀들이 보기에는 저런 쓰레기 같은 팀이 다 있나 이거 많이 먹지 지금 보고 있는데 뭐하냐 도대체 무슨 구단이냐 이게 어떤 폭탄이 하나 터져서 그냥 이 폭탄에 대해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폭탄이 저기다가 핵폭탄 하나 여기 핵폭탄 하나 여기 핵폭탄 하나가 여러 가지로 연쇄 적용을 그치. 해서 지금 상황 하물며 네. 런글레가 실수를 하지 않고 네. 덴벨레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덴벨레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렇지. 수습이 되는 상황으로 잘 매각이 거예요. 됐겠지 근데 덴벨레는 부상이야? 야,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야, 나 웬만하면 선수에게 X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자주 하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에이, 프랑스 X들 네네네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시가 남는다면 물론 메시 입장에서도 뻘쭘하지 왜냐하면 막 눈물도 흘리고 근데 이런 그러니까 잔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 그럼 메시 남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 생각하겠죠 다 만들어졌어 본인이 선택하면 돼. 이런 상황이야. 예를 네. 들어. 그러면? 전 남는다고 생각해요. 남는다. 네. 메시는 그래도 남을 것이다. 네. 좀 민망하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네. 그래도 메시는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내가 바르셀로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남게 됐다. 파리행 티켓을 손에 쥐었지만 도저히 공항으로 갈 수가 없었다. 오 대사가 좋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시즌에 메시 법정 투쟁 가려고 했으면 갈 수 있었어. 근데 안 했잖아. 안 했어. 그러니까 메시는 바르셀로나에 대한 예의라든가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그래. 바르셀로나에 대한 충성심을 최대한 보여주면서 다 보여주고 있어. 실제로. 떠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떠나고 예. 싶은 거지.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성장 호르몬 결핍 치료해주고 자기가 정점을 찍게 만들어줬고 바르셀로나에서 모든 걸 이룬 그렇지. 선수 아니에요. 네. 갑자기 웅티티에게서 미안한데 이 자식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현실에 만족하고 있어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 나이에 정점이라고 생각한 거 월드컵 그치. 우승이라든가 다 됐지 뭐.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든가 이런 거 경험하면 아 난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아니 오히려 그렇게 안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할 정도로 사실 이룰 걸 많이 이루긴 했어요 웅티티가. 그런 선수들이 주로 동기부여가 안 되면서 그냥 안주하지. 안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어차피 돈 꼬박꼬박 들어오고 경기 시청하면 되니까 계약도 다 돼 있고 나 안 나갈래. 야 나는 원래 관중이야. 난 선수가 아니야. 그 뛸 때도 관중처럼 뛰잖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메시가 옆에 있잖아. 야 그렇죠. 진짜 모든 걸 이룬 선수가 지속적으로 기록을 깨면서 사랑으로 의리로 남아 있잖아. 클럽에서 모든 걸 다 이뤘고 국가대표에서 드디어 코파 우승한 예. 그 메시가 옆에서 정말로 진짜 땀 삐지삐지 흘리면서 뛰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웅티티도 참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웅티티 얘기한 거는 그만큼 메시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뭐 웅티티를 뭐 욕하고 후려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메시가 그만큼 위대하다. 메시가 트레블 달성하는 순간 아니 2008-2009 시즌에 6관왕 달성한 순간 메시는 나 모든 걸 이뤘어. 그래서 호나우지니처럼 파티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메시가 클럽을 위해서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메시가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오열하고 좌절하고 하물며 어떤 팬들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도 해서 뭐 사건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래. 결국 메시가 다시 남는다고 친다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셀로나 팬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자 그러면 메시에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이 영상을 메시가 볼 일은 없겠지만. 아 그래? 네. 제가 또영주TV에서 방금 전에 메시 오늘 이 소식을 모르고 아디오스 메시를 찍고 왔어요. 아마도 이 얘기를 하더라도 메시는 지금 당장도 가장 높은 가능성은 떠나는 것이 네. 가장 높아 보이긴 해요. 네. 가능성이 제기된 것뿐이지. 네. 그래도 예.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로시에또 메시. 미안해 메시. 돌아와. 컴백. 같이 올라가자 다시 한번. 야 이제 시작이야 바르셀로나. 리빌딩까지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주고 떠난다면 물론 내 욕심이고 꿀애들의 욕심이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토대를 마련해주고 나간다면은 넌 진짜 넌 지금도 위대하지만 넌 진짜 그레이트 그레이트 그레이트한 선수가 될 거야. 네. 우리 한번 보죠. 머물러줘. 네. 네.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 메시. 내일이에요? 어? 내일. 아니 떠나지 마.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동고. 네. 동고. 네. 네, 돈고입니다, 여러분. 네. 돈고. 스페인어를 몰라가지고 네네네네.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네. 네. 우리 한번 좀 지켜보죠. 네. 네.